자, 이 그림의 제목은 헤라의 사랑이에요. 제가 전시회 때 라이브 드로잉으로 그렸죠. 번지는 기법을 이용해서 좀 아픔과 마음을 조금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그린 거예요. 약간 동양 아픔으로. 왜 헤라의 사랑이냐? 이렇게 죽어서도 눈이 지금 사랑이야. 빨갛게 불타요. 사랑의 꽃을 피우겠다. 죽어서도 피울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마음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거든. 많은 사람은 육체가 죽음을 맞고 사라지면 마음이 소멸되는 줄 알아. 그렇지 않아요. 마지막까지 남은 사랑 한 자락은 그냥 있죠. 그래서 이렇게 큰 사랑으로 죽어서까지 이 사랑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을 한번 그려봤습니다. 헤라의 사랑이에요.